아네 아, 먼저 아, 부족한 이정을 아, 아름다운 선지동산에서 말씀의 지단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또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님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과 또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학우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아,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북한에서 온 어, 달북민 출신의 신학생들 그리고 북한 동아리 또 남북한 평화 신학 연구소가 함께 어, 북한 선교와 평화 통일을 위한 예배를 어, 모든 우리 장신의 가족들과 어,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족한 제가 장신에서 공부했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달북신학생 동문들을 대신해서 말씀의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를 대표하는 그 어느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 사람에 의해 그 공동체가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주어지는 책임감에 대해서는 대표자 위에는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장신의 모든 우리 학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아니면 앞으로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목해자가 아니면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종족에게나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교사로 살아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오늘 보면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우리 다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아 주의 길을 가야 할 복음의 일꾼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맡은 사명자들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잘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말씀의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담겨서 있겠지만,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모든 인류의 영적인 구원을 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헬라인이든, 그가 북한에서 태어났든, 그가 남한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정적인 구원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절 중반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건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장신의 가족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모든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복음의 산 제사로 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복음의 산 제물로 드리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사역에 온전히 다 드리게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절 후반 부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복음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는 그럴듯하게 잘 드리는데,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를 풍기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맡은 거룩한 복음의 일꾼이라고 감히 인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우리가 먼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나눔의 복음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와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맡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장신의 하고 여러분들과 또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들어야 되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까지 다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수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또한 믿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범문 말씀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범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개인주의가 만년하고 있지 않는가, 물질 만능 사회로 점차 타락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을 하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부족한 저 역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북한의 한경남도 함흥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24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탈북을 했고 중국에서 우리 예상통합교단에서 파성된 성교사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들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1년 3월에 달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2002년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연 NDV 가정에 북한이탈 주민 특례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직 저는 이 선지동산에 온 거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만 붙잡고 왔는데 신학을 합니까? 뭘 합니까? 전혀 모르고. 안... 저 만나는 게 중국에서 읽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 생각 하나로 3년 동안 이곳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왔던 그러한 사연을 듣고, 많은 우리 동기 신학생들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신대원 98기라는 가성을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 죄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야 할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제 자신이 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많은 북한에서 온 우리 탈북 신학생들이 오늘 이 선지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시 복음으로 하나 될 동일 조국에 대한 그 사명을 붙잡고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지동산에는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그러나 저는 언젠가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르실 민족 복음화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운해, 치유의 은혜가 오늘 이 선지동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와 같이 북한에서 온 달북 출신의 신학생들, 그리고 남북한 평화 신학 연구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배우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산 지식으로 정말 그것이 우리의 목회 현장, 성교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산지식으로 우리는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우리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장신의 사랑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 그리고 모든 우리 장신의 가족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복음의 삶을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수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 시대 제사장 민족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아름다운 선지 동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르시고자 하는 구원의 영광이 증거되는 귀한 사역에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